하루 사이 또 14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나와 도내 누적 환자가 259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군산의 김장 모임을 통해 고등학생과 유치원생까지 감염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과 익산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북에서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 8명, 익산 6명입니다.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가평에서 김장을 담근 이후 군산에서 퍼진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군산의 고등학생과 유치원생이 포함돼 해당 학교나 유치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동선이 조금 다채롭고요. 이것도 기간도 상당히 좀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또 유치원과의 연관들도 있어서 익산 원광대병원과 관련해 추가된 확진자는 환자 보호자 2명, 대학가 식당 모임 3명, 기타 1명 등입니다. 이로써 원광대병원에서 시작된 감염은 모두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익산의 원광대병원과 군산의 김장 모임 등을 통해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자 두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